드셔야 되는데 뭐 다 뭐야? 자리는 그냥 들어. 어머 이거 뭐야? 대박. 고기 먹듯이 먹어. 오, 밥 넣어야지. 밥 넣어야지. 어, 저거 그대로 먹어야 맛있죠. 이게 내장이야. 전복도 터지면 이제까지 있게. 아유, 야, 야. 어머, 뼈까지, 아, 이거는 좀, 아유, 야, 야. 어머, 뼈까지, 아, 이거는 좀 심한데. 이 뼈도? 이 뼈도 먹어야 돼? 저는 다 껍질째 먹고, 저는 멍게보다, 그 멍게 껍질도 입으로 까서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제, 그 오도독 식감을 너무 좋아해서. 와, 이 노르스름한 고소한 맛. 저걸 다 먹는다고? 근데 저걸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전 진짜 좋아해요. 아, 꽃게 껍질째 먹는 건 좀 충격이다. 이걸로 먹어야 되나? 거기에 키토산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네? 그래도 그렇지. 키토산 알약으로 좀 먹어. 아니, 중국에 유리 씹어먹는 사람들 있잖아. 긴, 긴. 아, 다른도 아니고 무슨. 아, 진짜. 이게 모르는 거야. 씹으면 씹을수록 네. 그 꽃게 즙이 나오거든? 네. 그 껍질에 즙이 나오거든요. 키토 즙이라고 해가지고 키토산의 즙이 나오는데 그냥 제철 음식은 달다. 뭘 아무것도 첨가 안 해도. 아이고. 정말 이게 누가 새 신부고 누가 매니저예요? 이게 개인 방송이 대박이다. 이걸 찍으면 극광극이잖아 이게. 저거 등딱. 등껍질 아니야? 살마. 이건 개인이잖아. 야, 이건 진짜. 이건 촬영 취소. 아니 근데 정말 씹어서 다 삼켰어요. 물론 등껍질을? 저는 왜? 촬영 아니에요? 촬영이 아니고? 안 뱉어요. 오. 에? 이거 기인요천인데 진짜? 어쩜 이렇게 고소한 음식이냐 이거 꽃게가. 비스킷이 세상에 나와줬으면 좋겠어.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저도. 딱딱한 껍질을 씹어먹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아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는 안 좋다고 들었으니까. 다쳐요 나 진짜. 난 진짜 치아가 튼튼해. 예, 이가 진짜 튼튼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그냥 드세요? 이게 모르는 거나 봐봐. 처음엔 딱딱해. 씹으면 씹을수록 얘네들이 흐물흐물해져. 그래서 녹아. 신기한데요? 그리고 이것도 버릴 필요가 없어. 나중에 이쑤시개. 뭐야? 갯발 끝이죠, 갯발 끝. 천연 이쑤시개라니까. 천연 이쑤시개. 저건 안 드시네요. 나 지금 꽃게 먹고. 개 한 마리 먹고 저거 나온 거야? 네. 저기 치우는 아주머니 깜짝 놀라겠다. 내가 안 줬나? 아, 이게 잘못 들어간다. 야, 안 받아야겠다. 이러고. 어떻게 씹어요, 이거? 저 못 씹어요. 나 유트리아인가 봐. 껍데기 어디다 놨어? 드릴까요? 유트리아 신정은. 아 누나 커피 제일 좋아하시죠? 욕심이 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버지. 뭐 이렇게 많이 사? 아, 아버지. 어쩐 일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와, 와,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쁘다. 모바 이거 세통 허른 거야. 모바. 경들. 조정이. 조. 또 오늘. 응? 임서방구죠? 아, 알지 사녀라 천둥 잠수. 네. 우리가 부엌을 털러 온. 요즘 케미가 그죠? 저도 어머님한테 이제 들은 거는 잠실 사는 쪽은 잠뚱이라 누나를 이제 애칭으로 얘기를 하시고 천안에서 이제 매형분을 천뚱이라고 이제 애칭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서천에서 얘네들이 주말에 밥 먹으러 오잖아. 보내주셨대. 그래갖고 우리 언니는 게장 살만 먹고 저번에 그냥 뼈까지 먹는 줄 몰랐잖아. 게딱지까지 어떡하려고 나이 먹어갖고.
나 무슨 너무 예쁘지? 걱정이 돼. 살만 먹어 살만. 알았어? 알았지? 그래. 살만 먹어야지. 야 이. 아. 게장이랑 먹어봐. 네. 게장은 살만 먹고. 게딱지가서 먹지만. 게딱지가서 먹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만 말라 먹어. 천천해서. 사부인이 또 해보는 셰프 얘들 먹으라고 했는데 같이 얘들 먹으라고 했는데 같이 나랑 먹으라고 엄마랑 어머 또 드셔야 되는데 다 뭐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다리, 다리 정도는 그냥 알아서 딱 딸려 들어가요 그냥 뱉어야죠 그래도 아 인쇄방에서 살만 먹어 다 먹지 마 아침 왔어 다리는 그냥 들어가 맞아 근데 그죠? 어머 이거도 뭐야? 대박! 고기 먹듯이 먹어. 두 분이 육수밥을 합시다. 그럼 너무 하고 싶어요. 동키 해가지고. 아 씹어 먹지 마. 살만 먹어. 아니 나물 반찬 먹듯이 드세요 지금. 신기하다. 여기 자막 좀 붙여주세요. 무약자 따라하지 말라고. 아 일반인도 따라하면 안 돼. 소희 먹 소박이 먹어봐.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다. 맛있어? 달래. 달래, 응. 부추라. 이거 살아가지고. 아, 클라스가 좀 다르세요. 시원한 사람한테. 어쩐 일이야, 이렇게 드시고.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그죠? 뭐 이렇게 맛있게 못 드셨어요?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정말. 너무 진짜 맛있게 드시지? 우리 먹는 것만 다 뿌듯해. 우리 식구들은 다 그냥. 원래 소식하는 집이에요. 제이슨 씨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도 차려주는 사람 보람이 있겠어요. 뭐 떨어졌다. 전동님 이겼어요. 아 바꾸지 마세요. 제 것도 좀 남겨주세요. 아, 근데 전동님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약간 문제가 있어. 문제 인식이 있어. 술을 먹어야지. 나 원래는 술. 많이 들어요? 네. 너무 고마워. 어제 내가 전참 씨 보면서 물 한쪽 손에 들고 선풍기 바람 이거 하는데 어머 세상에 그렇게 무섭구나. 아, 네, 그래서. 힘들겠다. 많이 먹어, 진짜. 너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그래, 가족들은 나와 함께하는 매니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그렇죠. 좀 챙겨주고, 그 막 작은 것도 막 감동하잖아. 저런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 우리 누나가 형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아직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편해서. 아, 몇 킬로 쪘어요? 5킬로 쪘어요. 그 정도는 뭐. 죄송해요. 아니, 두 분만 엄청 왔다 갔다 하네요.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튜브는 느낌 나더라니까. 아니, 이런 방송 있어, 실제로. 의지가 되네요. 오늘 너도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맛있는 거 먹는 건 죄다. 아, 몇 좀 더 먹겠습니다. 조금만 더 먹을게. 좀 먹어. 아니, 근데 잘 먹으니까 이뻐. 아니, 그냥 흐뭇하지. 진짜.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맛있게 잘 먹니. 둘이 먹는 말을 배불러.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매형이랑 며느리랑. 여느 집안의 명절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먹방 보고 있는 것 같아요.